퀴즐렛에서 이미지를 추가하는 방법 여기 problem 문제 있습니다. 클릭해서 이미지 직접 업로드하기 붙여놓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탐색기를 열어서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이미지 G가 붙은 거는 이제 GIF 애니메이션이란 뜻입니다. 이걸 열고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동안에 이제 탐색기 여는 데서 요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한글에다가 여기 붙여놓으면 움직이는 이미지가 이와 같이 붙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하우징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요. 주택 없을 것 같은데 붙여놓죠. 하우징 붙여놓고 찾는 동안에 탐색기에 또 붙여놓고 1차는 항목이 없죠. 여기서 대신에 그 비슷한 단어 하우스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하우스 H 이것이 가장 이제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하우스 열고 그동안에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하우스를 찾아서 같은 이미지를 복사해서 한글 파일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네, 다음 또 이와 같은 요령으로 웨더를 찾습니다. 웨더를 이미지 직접 업로드하기 웨더 날씨 이미지 역시 기다리지 말고 여기서 웨더를 넣고 여기 가장 감각적인 것이 좋겠죠. 날씨 이거를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계속해 나가죠. Hobby, Stay 이렇게.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확인을 눌러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여기 화면 상단 이 부분 누르면 인쇄 모드가 나옵니다. 인쇄 모드 눌러서 펴 있고 여기 이제 알파벳 수는 필요, 교과서 순서대로 작업한 거니까 알파벳 수는 필요 없고 또 이미지도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를 이제 복사합니다. 같이 복사해서 여기 한글 파일 여기에다가 내용만 덮어쓰기를 누르면 이와 같이 딱 폼에 맞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소도 위에 주소 40, 42 쪽 있죠. 여기 주소를 복사해서 한글 파일도 이제 학생들한테 보내주면 되니까 3과 40 맞죠? 3과 40 쪽, 40 쪽에서 이쪽이었나요? 40 42쪽이었네요. 42쪽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붙여주고 한칸 띄면 소리가 들려요. 파일이 커지네요. 네, 지금은 페이지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20개 사실 하반은 20개 이상 모르는데 20개까지 또 한 시간에 20개를 웬다는 것 자체도 좀 너무 버거운 거라서 이와 같은 식으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